아침 행복 채널입니다. 네. 요즘엔 말이죠. 네. 그냥 월요일 됐구나 했는데 금방 주말이에요. 네.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정말요? 그렇게 느끼세요? 네. 근데 우리 인생도 속도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면 20대 때? 예, 20대 때는 뭐 20km. 20km. 네. 30대 때는요? 30km. 40대 때는 그러면 40km? 아니요, 41km. 그러니까 예. 나이를 먹을수록 그만큼 세월이 빨리 가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강석우 씨는 몇 킬로? 저야 물론 제 나이에 맞게 20kg. 왜요? 아니요. 예. 강석우 20kg 맞아요. 그러면? 예. 아직 철이 안 드셨군요. 박미선 씨는? 저는 10kg. 10kg, 예. 해도 괜찮겠습니까? 한참 철이 안 들었네요. 자, 근데 예. 나이 어쨌든 간에 정말 항상 밝고 젊게 사는 그 살면 그게 청춘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죠? 예. 오늘 저희가 초대한 분이 바로 그 20대는 아니신 것 같은데 20대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분을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아, 불꽃 같은 여자라고 예. 소개해드리면 딱 어울릴 것 같아요. 불꽃이 하얘요. 하얗고 예쁜 예. 불꽃이에요. 네, 탤런트 조미수 씨를 모시도록 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야, 정말 화사하네요. 예. 예. 까무잡잡한 피부에 하얀 니트를 입으시니까 너무 예쁘시네요. 예뻐요. 예. 이거 목 액세서리죠? 예. 목걸이 또 멋있네요. 감사합니다. 신경 썼어요 오늘. 예. 예. 근데 요즘에 TV에서 잘 못 뵀습니다. 예. 지금 연극하고 있어요. 아, 예. 예. 그 마지막 작품이 불꽃. 예. 그랬죠? 그게 언제였죠, 불꽃이? 그게 작년 4월에 끝을 냈어요. 작년 4월이면 1년이 벌써 훨씬 넘었군요. 네, 네. 1년 동안 꼭꼭 숨어 계셨어요. 예, 안 찾아줘서요. 뭐 하셨어요, 1년 동안에? 그냥 이렇게 좀 멋있게 얘기해야 되죠? 네. 여행도 좀 다니고, 재충전을 위해서 뭐. 네. 그건 거짓말이고요. 집에 네. 있었어요. 집에 꼭꼭 숨어 계셨어요. 충전 어떻게 하시나요? 플러그 갖다 꼭꼭 계시나요? 그 이제는 연기 경력이 꽤 되셨어요. 그죠? 아직도 멀었죠. 뭐. 근데 데뷔하신 지 몇 년 되셨나요? 지금 15년째인 것 같아요. 벌써요? 예. 얼굴로 봐서는 전혀 안 그래 보이세요. 아유, 처음에 딱 하셨던 작품 기억나세요? 그냥 CF까지 맨 처음에 사진 모델 했었죠. 마이마이 카세트. 예. 광고. 그걸로 그러다가. 시작하셔서 드라마 예. 데뷔하신 거예요? 예, 그 뒤에 한 3년 있다가 드라마 네. 데뷔. 예. 드라마는 뭐였죠? TV 문학관 시절에 제가 데뷔를 했어요. 그럼 그러니까. 오래되신 분이네요. 예. 예. TV 문학관이면 조금 되시네요. 예. 되셨죠. 그 지금도 데뷔 때 모습 가끔 보세요, 집에서? 어쩌다 봐요. 어쩌다. 예. 예. 조금 안 보신 지 되셨어요? 예, 그렇죠. 오늘 제가 준비했거든요. 데뷔하셨을 예. 때 모습, 그러니까 15년 전 예. 오늘 저희가 타임머신 타고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죠. 아이고, 어떡해. 저 옆에 최수종 씨예요? 예, 예, 예. 이건 뭐예요? 저게 마이마이 카세트라고요. 아, 광고. 예. 예. 이제 뭐 빼빼로네 실아 씨도 있고. 아이고, 어떡해. 아, 조민수 씨예요? 예. 그렇군요. 유미라고요. 저거는 영화 블루 스케치라고. 블루 청 블루 스케치. 장미처럼 자료 많이 모아. 앞에 배우는 누구예요? 청우진 선배요. 그래요. 예. 야, 저렇게 말랐었구나. 글을 쓰시는 분이시군요. 이뻐요. 너무. 전 작가를 무진장 존경합니다. 만화 같이. 영화도 그러니까 드라마 하시고 예, 영화도 하시고 같이 동시에 했어요. 예. 국문 깍생이면 다 글적거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TV 문화가 예, 이게 첫 작품이에요. 불이라는 작품인데 겨울에 촬영을 하셨나 봐요. 예, 그랬어요. 1, 2월 달에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던 작품인데 제일 기억에 많이 남죠. 엊그제 같은데 벌써 15년 전 작품이네요. 김진태 선배님. 왜 저러고 있어, 쟤? 광화사. 예, 그 다음에 또 광화사라는 네. 작품을 했고요. 어서 끝내세요. 이미 문학관을 예. 계속 하셨나 봐요. 예. 그게 아니요. 그들이 아니요. 쪽진 머리고 참 잘 어울리시네요. 잘 어울리시네요. 이마가 이쁘죠. 어차피 그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 남자분은 누군지 기억나세요? 송용태 씨 선배님이세요. 예. 예. 뮤지컬하고 그러시는 예. 분은 그런 몸통이 크신 분들하고 하시네요. 김진태 씨도 그렇고.
좋아요. 이 세상 장님 역할이었어요. 왜 저러나 그러고 오시지만. 아, 그러셨구나. 다 먹고 싶은 건 다 전 되게 조민수 씨가 초점이 없었나. 먹고 싶어요. 앞에 보이지 않니? 예. 내가 아니야. 용궁을 생각해. 용궁을. 내 마음속에 당신뿐이에요. 당신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이야, 저게 아이고 창피해라. 15, 16년 전에. 아니 그런데 그 조민수 씨 지금 모습하고 화면하고 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많이 말랐어. 지금 보니까 어렸을 때 너무 싫었거든요. 예. 볼살 있고 막 이런 게 지금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 네. 아, 근데 본인만 뭐 느끼실 거예요. 그럴지도 몰라요. 똑같으신 것 같은데. 근데 그때도 참 깜깜했네요. 네. 여자분들은 왜 피부가 까마면 좀 싫어하지요? 어렸을 때는 싫었는데요. 예. 저 데뷔하고 그게 뭐 까만 피부 그래서 조금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져줘서 제 피부에 대해서 되게 고맙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실 조민수 씨의 트레이드마크 하네요. 까만 피부가 어렸을 때 너무 싫었어요. 예. 어렸을 때는 좀 그 우스운 소리로 빈티나 보이잖아요. 까마면. 예. 맞아, 하얗고 예. 그러면 약간 좀 그렇다고 그러는데. 예. 저희 언니는 피부가 하얀데 저는 좀 까매서 우리 언니는 부잣집 딸 같고 저는 어디 주소원에 가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싫었거든요. 별명도 좀 까만 쪽으로 네, 다 그쪽이었어요. 뭐 까만 뭐예요, 뭐 깜치, 네, 뭐 까만 콩, 뭐 전부 다 그런 쪽이었어요. 네. 네. 저도 남자들도 왜 학교 때는 까맣잖아. 햇빛만 네. 있으니까 저도 까만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연탄 맞아 연탄 그죠. 네. 참 그때는 저도 싫더라고요. 남자도 싫은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그럼요. 일부러 돈 드리고 태우는 사람들도 많은데 아주 까무잡잡하신 매력이 있으세요. 근데 데뷔하실 때 처음에 그 성격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셨다면서요? 어렸을 때 의외로 되게 내성적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지조차 몰랐는데 근데 이제 방송국 들어와서 보니까 전부 다 동료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지내니까 장난들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는 집에 가서 뭐 거의 뭐 베개 이렇게 입에 대고 그날 저 못 살게 군 선배님 이름 대면서 욕하고 소리 지르고 울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장난치시면 제가 불어 장난을 치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그다음부터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가 성격이 돼버렸어요. 아니 편하게. 어떤 장난을 쳤길래요? 뭐 분장하고 있으면 와서 갑자기 뽀뽀하고 도망가시고 왜 그러니까 조그만 애가 나와서 어른들 눈에는 귀여워 보였겠죠. 네. 지금은 뭐 어린 남자가 후배들이 있으면 제가 좀 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이해하겠죠 걔네들도 뭐. 네. 그리고 또 집에 가서 우는 거죠. 그런데 그거 때문에 가서 울었어요? 아, 그런 걸 좀 못 견뎌 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좀 내성적이셨나 봐요. 네, 무지요. 근데 지금은 되려 바뀐 성격이 좀 편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사회에 맞게 적응을 네. 해 가는 거죠. 근데 조민수 씨 참 미모가 참 그대로셔요. 그래서 제가 무슨 저 젊음과 미모를 유지하는 비법이 있으신가 늘 궁금했거든요. 아우 뭐 요새 TV 나오는 분들 보면 다 이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자꾸 누군가가 보면은 관리를 더 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들 안 변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뭐 지금 몸매가 살이 안 쪘어요. 왜냐면 일을 안 하고 쉬면은 여기저기 좀 살이 붙거든요. 지금 힘들어요. 제가 얼마나 배 힘주고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여자분들 왜 이렇게 팔뚝 걱정하시고 그렇죠. 그러는데 전혀 뭐 군살이 운동하세요? 없는데요. 그냥 뛰기 좋아하고. 하면은데 저도 몰아서 해요 운동을 예. 이렇게 매일 꾸준한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나 봐요. 많이는 안 하고. 그럼 뭐 집에서 주로 뭐 하세요? 집에서 책 보고. 예. 아니. 예, 책 보고. 그냥 뜨개질 하고. 뜨개질이요? 뭐 집 뭐 예, 소파 청가리 하고 커튼 갈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야. 집에서 있는 시간이 전 좋아요. 아 그럼 이게 재봉질도 직접? 예, 하고요. 뜨개질을 하신다는 그러면 예, 제가 오늘 소개 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입고 나왔어요. 아, 그 뜨신 거라고 예, 예. 진짜? 야, 예. 지금 입고 계신 게 예. 아니 그래서 소파 천갈이를 혼자서 다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렇게 소파가 이쁘질 않더라고요. 천을 예. 갈아야 되는데 그래갖고 한번 이제 맘 먹고서는 도매시장 가서 천을 샀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는 안 간다 그랬어요. 전문인한테 맡겨야지. 2박 3일을 2박 3일이죠. 2박 3일을 눈을 이러면서 째려보면서 했어요. 제가 아, 네. 다시는 안 해요. 그거는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힘들죠. 전문인이 해야 된다는 걸 느낀 그런데 옷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신 네.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죄송하지만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아, 네. 너무 예쁘다. 이야. 그 저런 거 사실 잘 못 입어요. 왜냐면 니트는 몸의 윤곽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오늘 만드신 네, 작품들을 이렇게 아우, 죄송한데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제 심심하면 하는 거예요. 가방 그걸 만드셨다고요? 네, 이것도 만들고요. 그리고요? 이거 뭐. 그건 치마. 치마라고 갈켜주려고. 그거 직접 짜신 거예요? 예. 야. 뭐 대바늘요? 코바늘요? 이거는 아시네요, 뭐. 잘 하시나 보다. 바늘만 알아요? 대바늘이요. 대바늘요? 모자도요? 이런 거는 그냥 코바늘로. 어머, 예쁘다. 그 옷에 세트 모양이에요? 아니요, 그냥. 근데 그냥? 한번 써볼게요. 예. 예뻐라. 예. 그 까만 베레모도 이쁘네요. 네, 이 까만 치마랑 입으면 화장 지워지는 게 써볼게요. 어머, 야. 그냥 왜냐면은 이게 뜨기 시작한 게 제가 이렇게 시중에 파는 게 마음에 드는 게 없을 때 네. 이렇게 해요. 그냥 시중에서 나온 게 이쁜 게 있으면 그거를 구입을 하고. 예. 그리고 또 자랑하려면 이왕 할 바에는 뭐예요, 그건 또? 이게 제 이제 집에서 심심풀이 이 저의 이 뜨개 재료들이에요. 이렇게. 아, 그거예요. 예, 네, 이게. 제 뭐 보물이에요. 엄마가 네. 제가 이렇게 뜨개질하는 걸 좋아하니까 네. 한 20년 전에 일본 가서 사다 네. 이거를요. 예. 아니 난 또 뭐 하도 외식을 좋아해서 젓가락을 갖고 다니는 거지. 세상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뜨개질 대바늘지라고 이렇게 코바늘까지 예. 같이 있네요. 제가 알고 있는 조민수 씨하고 다르군요. 정말 의외의 모습이에요. 예. 저는 굉장히 활발하고 활동적이고 예. 그럴 줄 알았는데 이런 거 저 이게 해갖고 직접 누구 선물도 하고 그러세요? 잘 안 해요. 이번에 예 가끔은 하는데 예. 이렇게 저나 마음에 들어 하는 거지 예. 남이 좋아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잘 안 하는데 아니 그래도 예. 그 선물을 좀 가끔 좀 하세요. 가끔 네. 좋은데요. 예. 예. 전 그 치마가 마음에 들어요. 예. 아니 우리 뭐 선물을 탐내서 그러는 그럼요, 게 아니라 예. 예. 가끔은 좋죠. 물을 드시네요. 네. 정말 1등 신분급이죠. 그래요. 그죠? 근데 좀 이런 질문 너무 많이 들으셔가지고 좀 지겨우실 것 같아요. 결혼 얘기 네. 나오는 순간에 짜증이 나세요? 그러니까. 하고 싶으세요? 너무들 물어보시니까 할 때 되면 하겠죠.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어느 순간에는 그냥 아 있어요 막 그래요. 아, 결혼할 거예요. 막 그러면서 계획을 세우는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니지만 네. 계획 없으세요? 예, 아직 없어요. 아직 없으세요. 예. 그래도 뭐 몇 살은 넘기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하시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제가 뭐 20kg 뭐 20kg짜리인데 아유. 서른 전에는 진짜 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됐네요. 서른 하나가 됐어요. 네. 나이 네. 여자들은 나이가 들면 조민수 씨 얘기 아니고 나이가 들면 조금 뻔뻔해지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 내 세월이 빨라요. 네. 저도 제가 이렇게 서른이 빨리 될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배우자의 기준이 점점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나이 먹을수록? 그래요. 뭐 어렸을 때라 그러면 좀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사랑하면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사랑이면은 다 된다 나는 뭐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좁혀져요. 사랑하는데 이렇게 나를 굶기면 안 된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바뀌어요. 좀 더 편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 현실적이 되고. 예, 그러니까 사랑하고 생활 비중이 이제 예, 사랑이 컸다가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을 정도? 해요. 그러면 이런 정도의 남자면 된다는 기준도 생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먹으면은 더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예. 조건이 더 많아져요. 오히려. 맞아요. 오히려 그렇지. 여태까지 나 혼자 살았는데 내가 왜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면서 나 너무 싫어 막 이런 생각해요.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맞선이에요. 맞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한 번도. 예, 좀 어색해서 예. 나이 들어서 결혼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맞선이더라고요. 글쎄요. 조건 맞춰서 예. 한번 저희가 힘을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주신다면.
그 조민수 씨가 아기를 상당히 이뻐한다고 소문나 있어요. 네, 저희 조카. 그러니까 그 우리 조카가 지금 10살인데요. 걔는 저 결혼 안 하는 걸 더 좋아해요. 왜요? 아~ 결혼한다 그러면 너무 싫어요. 자기한테 애정 가는 게. 뺏기니까. 네. 아이고 참. 결혼하면 이런 아내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항상 하죠.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상대편도 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무슨 이렇게 꿈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몫이 있구나. 어렸을 때보다는 달리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랑해서 무조건 뭐 아기자기 이런 게 아니라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은 해보죠. 예. 그래요. 조민수 씨의 이미지 하면 우선 제 개인적인 이미지지만 상당히 정열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결혼한 그분이 연기자를 그만둬라 그러면 딱 그만둘 것 같아요. 네. 맞습니까? 뭐 어떤 거를요? 연기를 네.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살면서 꼬시죠, 뭐. 다시 말하면 꼬셔가지고. 그게 현명한 거예요. 예. 근데 사실 그 조민수 씨가 저희가 그 드라마를 통해서 굉장히 당차고 무슨 말이든 똑똑하고 그런 남자들 조금 대들고 막 그런 스타일의 역할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좀 순종적이고 보수적인 면이 많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좀 있어요. 있는데 또 그런 면이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해대는 면도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모르는 조민수 씨의 모습을 또 많이 알고 계신 분이 그래요.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조민수 씨 어머님을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네. 조민수 씨가 어머님을 안 닮았더군요. 네. 어머니하고 전혀 다른 분인데 네. 조민수 씨 어머니를 초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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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저 안녕하세요. 밖에서 잠깐 보니까 민수가 너무 이쁘게 나오던데 요 예. 자리에 앉으면 이쁘게 나오는 거 거기가 조명이 잘 돼 있는 자리거든요. 네. 네. 미안해. 내 자리에 앉아서. 저희가 어머님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요즘 제가 어머니 노릇 하고 있거든요. 그러세요? 네. 아, 왜요? 집을 예. 가출하셨나요? 예. 아니, 연극에서 저희 어머님이에요. 연극으로. 네. 연극에서. 네. 예. 요즘 엄마의 치자꽃이라고 네네. 연극을 동숭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우리 큰딸이에요. 제가 딸 둘 데리고 사는 엄마인데 네. 큰딸 또 작은 딸 이렇게 둘. 네. 그 엄마의 치자꽃이라는 그 제목만으로는 네. 엄마 얘기일 것 같은 네. 느낌이 들거든요. 예. 어떤 엄마 내용이에요? 얘기지요. 물론 엄마 얘기인데 두 딸을 데리고 사는데 어쩌면 그렇게 엄마를 막 왜 그렇게 사느냐고 욕을 하고 엄마에 대한 반항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도 자연히 그 엄마를 따라가는 그런 딸들 네. 얘기예요. 예. 네, 그런데 엄마 같이 안 살 거야. 나는 엄마 같이는 안 살아. 왜 그렇게 바보 같이 사니 그러는데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예. 근데 이 엄마의 치자꽃이 이름대로 참 이쁘고 너무 슬픈 얘기예요. 글쎄요. 아주 보시는 분들이 펑펑 울면서 손수건을 적시고 맞아요. 나가시는데 아름답고 슬프고 지고지순한 그 남편에 대한 그 사랑이 예. 끊이지 않고 뭐 그런 그래서 그래요. 어머 지금 말씀하시면서 아니 얘기 자체가 엄마 나오고 엄마 욕하 뭐라고 하면서 엄마 닮아가는 딸 얘기 나오면 이거 슬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엄마와 딸은 참 예. 이상한 관계거든요. 네. 제가요 엄마의 치자꽃 그 첫날 공연장 제가 찾아갔었어요. 네. 잠깐 보겠습니다. 밖에 가시죠. 공연장은 어딘가요? 동숭동에 흑전이라는 극장이 있어요. 흑전이 네. 두 군데입니다. 블루하고 그린하고요. 네. 근데 그린에서 해요. 떨려요. 지금 떨리신다고. 아, 공연 직전이에요? 예. 자, 무대에 막이 올랐어요. 어? 하긴 그땐 있었다. 그치? 그래, 너희 아빠는 대학까지 나오셨다? 그럼 된 거지. 한번 받아준다고 계속 할래? 그만하자, 나 지금 기분 좋았어. 네가 은호하고 사이에서 애라도 낳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봐. 그래도 네가 나나 아빠한테 그러겠니? 왜 엄마이라고 우리 애를 비교해.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상황과 사건이 완전히 다르다고 왜 그걸 몰라. 엄마가 그 남자는 소위 불륜해서 파생된 거고 나하고 누르는 성격 차이 알잖아. 그 분명히 다른 거야. 그래도 달랐을 거야. 뭐가? 애 때문에 갈랐었어도 다시 합쳤을 거다 그거야? 아니 생각은 했어도 갈랐어지는 못했을 거야. 엄마! 아유 그래 너 잘났어 그래. 너 부러졌으니까 그래. 엄마.
그렇게 못됐어. 네.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시간이. 엄마가 우리 집 곁들 엄마 씻기고 밥해서 먹여주고 돈 많이 벌어서 용돈도 많이 주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렇게 보내고 싶진 않아. 나 평생 못된 년이구나. 나 자신을 원망하면서 보내고 싶진 않다고. 엄마가 위암 선고를 받았거든요.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데 지옥으로 가면 어떡하지? 객석에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겠죠? 들리지요. 그때쯤이면 손수건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고. 소낙비가 내리면 그 소낙비가 나였으면 했어 그래. 그렇게라도 너희들 곁에 있고 싶어. 엄마, 엄마 제발 정신 차려. 엄마 제발. 엄마. 처음 봤어요. 우리 선생님, 물론 제가 하는 걸 어떻게 보겠어요. 찡하네요, 선생님. 근데 슬프네요, 정말. 정말. 네. 저런 걸 보고 있으면, 아, 내가 조금만 좀 이쁘게 생겼었으면 저 슬픈 장면이 더 슬펐을 텐데 네. 이런 사람이 하니까. 아니요, 진짜로 우리 엄마 같으셔서 예. 더 이렇게 가슴에 그럼요. 와닿는 예.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남의 엄마 같지가 않고 우리 엄마, 우리 엄마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강부자씨께서는 뭐 연극 쭉 하셨지만 예. 조미수 씨는 처음이라고 그래요? 예, 어떻게 돼요. 어떻게 안 하셨어요? 무서워서 못했어요. 무서워서 뭐 이 작품이 안 무섭다는 건 아닌데 예. 아무래도 그 선생님 계시고 아는 그러니까 아는 분이 계시고 연극인하고는 좀 틀리잖아요 느낌이. 좀 더 그래서 선생님이 하신다 그래서 한다고 결정을 했어요. 거기면 조민수 씨가 첫 무대지만 네. 뭐 떨리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아, 어디를 떨어요. 네, 정말 저는 이번에 하면서 놀란 게 민수가 예. 그동안 텔레비전에서 저하고는 많은 작품은 안 했어요. 근데 민수가 주는 그 이미지가 활달하고 개성이 강하고 깍쟁이고 막 그냥 뭐라 그럴까 조금 지나치게 말하면 싸납고 막 하여튼 그런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참 이거 많이 가지고 나왔네. 이런 것뿐이 아니고요. 하여튼 모든 게 너무 여성스럽고 깔끔하고 그리고 너그럽고 아주 너무너무 아주 섬세하고 치밀해요. 네. 그래서 미리 와서 다 이렇게 그냥 분장실도 정리 다 하고 그리고 너무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대인 관계도 너그럽고 네. 참 여러 가지 주는 의미가 참 민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 그럴 줄 알았으면 나 떠준 모자도 어느 날인가 이 원피스를 입고 딱 나와서 예. 야 너 그거 옷 없나 그랬더니 선생님 이거 제가 너 그렇게 너 옛날에 편물점에 있었냐?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너 전직이 의심스럽다 이제 그러고 그래 너 편물점에 있었구나 이제 그래. 아니 우선은 예. 그 편물점이라는 단어를 참 오래간만에 들었어요. 네, 편물점. 저 어릴 적에는 되게 참 많이 들었는데. 그럼요 옛날에 귀한 아들 기를 땐 편물점에 예. 가서 옷 맞춰서 입히고 그랬어요. 뜨개질 대바늘로. 그 기계로 멋있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착 하는 것 같고. 근데 요즘은 참 세상이 너무 기계화가 돼가지고 예. 그래서 예 그럼 난 모자 하나 떠줄래? 그랬더니 선생님 샘플은 어떤 것? 외국에서 사온 뭐 이렇게 실 저는 노역을 하고선 이렇게 촉 나왔을 때 손님들을 이제 차 마시고 뭐 이럴 때 연극하고 그럴 때 모자를 턱 쓰면 얼굴을 보면 40대를 보는데 흰머리 때문에 60대를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흰머리만 가리면 좀 40대를 보이겠는데 예 모자 하나 떠줄래? 그랬더니 선생님 어떤 샘플이 있어야죠. 그걸 갖다 보여요. 그거보다 훨씬 잘 떠왔어요. 선생님 무슨 색이 좋으세요? 나는 와인색이 좋다 그랬더니 와인색을 예. 또 구해가지고 너무 이뻐요. 제가 그럴 줄 알았으면 오늘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 좀 하고 싶어요. 몰랐네.
정말 아니 오늘 잠깐 봤는데 예. 이 뭐 예사 솜씨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강서구 씨가 저 뒤에서 들으니까 치마가 마음에 든다. 그 치마는 아무래도 부인 같다. 예. 그러니까. 뭐 설마 제가 있겠어요 그거를. 아니 정말 예. 저기 뭐 나온 길에 두 분 너무너무 여저 아시는 분 아시는지 몰라도 강서구 씨도 너무 가정적이지요. 효자지요. 애처가지요. 또 우리 박미선 씨는 저는 이봉원 씨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이봉원 씨 그 저 코미디언 그 할 때 너무 제가 그분 팬이었어. 솔직히 얘기해서 이봉원 씨가 좀 못났잖아요. 근데 저는 못났지. 그거는 인정. 그거 실례 아니지요. 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이봉원 씨 보고 또 잘생겼다고 말하면 그건 비꼬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풍겨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재간이나 이런 게 너무 매력 있게 하고 참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박미선 씨하고 결혼을 했대는데 박미선 씨는 저는 그렇게 좋아한 코미 그 부분에 일하는 분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여러 가지로 남편 공부시키러 보내놓고 혼자 집안 다 꾸려가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제 그때부터는 또 박미선 씨도 제가 너무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오늘 두 분도 훌륭한 분, 우리 민수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후배. 그러면 저기 조민수 씨가 어머니 좀 칭찬을 좀 칭찬을 좀 없지만 아니 면접 같이 아니 같이 연극해 보니까 어떠세요? 아니 또 너 또 답하지 마 답하지 마. 괜히 또 답장 쓴다고 애쓰지 마. 괜찮아 괜찮아. 뭐 아시는 분은 강 부자는 안 그런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그러고 뭐 그거는. 살아보지도 않고 너무들 잘하니까요. 남의 얘기를. 그래도 같이 연극 무대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도움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저는 참 좋았어요. 저도 같이 작업하면서 쌤하고 이렇게 많은 얘기는 못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여자의 모습들 그리고 본인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생각들 이런 걸 이렇게 가끔씩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럴 때 저도 깜짝 놀래요. 이런 면이 선생님한테 이런 면인데 겉으로 표현은 못하죠. 어떻게 그걸 해요. 근데 뭐 음식은 어떻게 해야 맛있고 뭐 이런 얘기 있죠. 네. 그런 분이세요. 그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먹는 얘기만 해요. 네. 아니 아무래도 강부자 씨는 음식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럴 것 같잖아요. 네. 진짜 선생님 뭐 이렇게 어디 가서 뭐 진짜 골프 치시고 뭐 어디 밖에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비즈니스 잘하실 것 같고 왜 그런 네네.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하고는 정반대인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새로운 작품으로 공연 첫날 하게 되면 네. 조금 떨리거나 긴장되거나 그렇습니까? 물론이죠. 항상 개업날 같죠. 그리고 항상 새로 시작하는 작품 할 때 첫번 무대, 첫번이 아니고 끝날 때까지 그 속에서 엄마의 치자꽃에 안윤자 같이 살아야 되니까 항상 그 분위기에서 이렇게 행여라도 흐트러질까 봐 뭐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늘 관객 앞에서는 마음속에서는 항상 떨죠. 네. 네. 들어가시기 전에 이렇게 예. 기도하세요. 한 30분 전부터 눈 딱 감고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요? 근데 왜 같이 살아요? 큰 딸이? 시집 안 간 별거 했어요. 글쎄. 그런 딸이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그러니까 지금 별거 하고 우리 집에 와 친정에 와 있어요. 그럼 어머니도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우리 남편은 12년 전에 나갔고 그냥. 나는 당신보다 더 유능한 여자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네. 우리 셋을 놓고 나가버렸고 큰딸은 별거에서 들어와 있고 네. 별거의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이혼을 하게 되나요? 이혼일 거예요. 결국은 안 나 있고. 예, 결국은. 근데 이제 그 두 엄마와 언니의 사랑을 보면서 염증을 느낀 막내. 그 사랑에 대해서 회를 느낀 막내 딸은 이런 것까지 다 말씀드리면 연극 구경 안 오셔. 그러니까. 하긴 그래요. 예. 하긴 그래요. 그 부분은 좀 남겨놓을까 봐요. 별거 이유는 뭐예요? 별거 이유는 그러니까 엄마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게 같이 사는 사람한테 막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여자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손에 안 보려는 짓을 하다 결국은 그래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실제 조민수 씨 경우하고도 이렇게 대입을 해보게 되나요? 그런 경우를? 내가 만약 이럴 경우에는 난 이혼하겠다. 저는 그런 여자 싫어요. 아 오히려? 예, 저는 그런 여자 싫은데 극 중에서 그런 역할이니까 이해를 하면서 보는 거죠. 네. 극 중에서는 이제 그런 딸이 이해가 되는 거죠. 자꾸 이제 나는
재결합을 원하고 예. 다시 연락하니 전화하니 뭐 이렇게 자꾸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예. 엄마 같이 안 만들려고. 예. 그거는 연극에서의 안윤자 모습이 아니라 네. 실제의 강부자 씨의 모습이에요. 당연하죠. 네. 두 분이 예. 참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모녀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사연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뭐요? 특별하게 인연이 있으신데 두 분이 동갑이시라면서요. 아우 깜짝이야. 아, 저는 더 놀랬죠. 얼마나 놀랬을까. 예. 동갑이라니까 나는 좋지만 예. 얘가 얼마나 놀랬을까. 띠동갑. 띠동갑. 아, 띠동갑이시라고. 네, 띠동갑이시래요. 그러면은 예. 네가 나보다 24년 아래니? 네. 그러니? 24년 아래니? 예. 아, 띠동갑이군요. 참 뱀띠들이 영리해요. 뱀띠가 영리하군요. 예. 네. 그리고 또 뭐죠? 이번 연극이 어떻게 세 분이 같이 연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같이 한 적은 없어요. 예. 없어요. 우리 예. 셋이는 없고 우리 둘이야 있고? 뭐 있으시고. 네. 예. 조민수 씨는 저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예. 멀리서 네. 바라보기만 했죠, 제가. 그렇군. 이게 이렇게 저 같이 안 해본 연기자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요. 네. 두 분은 우리 둘이는 했죠. 불꽃 예. 근작으로는 불꽃이라는 걸 했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더러 희미하게 했고요. 아마 기억이 없으신 그런 작품들일 거예요. 네, 굉장히 바지런한 후배다라고 말씀. 아, 바지런한 거 말도 못해요. 저도 꽤 시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좀 꼽히는데 10시 연습. 그래서 저는 이제 10분 전쯤 가요. 네. 그럼 벌써 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들어가는 거와 동시에 벌써 따라 들어. 그러니까 아주 시간 정확하고요. 깔끔하고 아주 아주 뭐 그렇게 정확할 수가 그래요? 없어요. 근데 제가 뵙기에는 음식 먹는 것도 그렇게 수더분해요. 어떻게 근데 지저분하게 먹는 게 아니고 예. 그냥 보통 평범한 음식도 까닭부리지 않고 그냥 맛있게 잘 먹어요. 잘 먹고 아주 수더분하고 참 보기하고는 다른 그런 여성이에요. 그래 조민수 씨 같이 연극을 해보면 그래도 뭐 어머니 같은 느낌도 있지만 어떤 거 엄격함도 있지 않아요? 있으세요. 근데 그죠? 그거를 저는 나쁘게 좀 안 봐요. 네. 그러니까 전 정확한 걸 좀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편한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한 얘기를 했을 때 본인하고 좀 싫으면은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전 그걸 좀 좋아하는 쪽이어서 그래요. 네, 정확한 걸 좋아해요. 조민수 씨가 정확한 걸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뜨개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코가 나가거든요. 이게 성격이 이게 그렇죠. 이게 코바늘 뜨는데 코가 빠지면 이거 되나 뭐. 코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네. 아니, 그러면 아, 진짜 저는 모르고 그냥 보고 있었는데 네. 상대 침착해야 되네요, 이게. 네, 그리고 뭐가 좋으냐면 잡생각이 없어요. 잡생각을 없애줘서 참 좋아요. 그리고 조민수 씨는 잡생각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손가락 운동을 하는 게 그렇게 좋대요, 몸에. 머리에.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네. 그냥 좋아요, 저는. 근데 이 색 내가 너무 좋아해요. 어머, 이 색 너무 예. 하늘색하고 보라색하고 섞여서 그쵸? 막 네. 너무 이쁘다 얘 이런 거 조금... 크게 하나 떠라. 아니, 이거 뭐 웬만하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어? 이것도 늘어날 것 같아요. 예. 아, 또 이거 입으려면 뭐 못 입으려고. 아유, 참, 제 어쩌면 이렇게 손재주가 좋게 많아요. 칼라 감각도 참 좋네요. 네, 아주, 네. 어디 뭐 본을 보고 뜨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네. 근데 쭉 이렇게 방송이나, 저희는 뭐 방송을 통해서 주로 뵙지만 예. 또 한 가지 칭찬해 줄 건 네. 강아지 이뻐하고 애기 이뻐하고 그 이 생명의 소중함 네네. 이런 거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이뻐하고 막 이렇게. 그렇군요. 선생님이요? 네. 네. 진짜 전요 어느 날 딱 오시더니 이거 봐라 그러더니 이렇게 뭘 탁 누르세요. 애기 웃음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본인 손주 사진. 아 손주. 내가 선생님 사진? 그게 뭐야? 예. 들고 나왔지? 따님 어머. 따님 그 아. 야 이제 그런 게 있군요. 우리 애기 웃음소리예요. 야. 이걸 아이고 이걸 들고 다니면
뭐 어디 길이 막 밀렸을 때, 짜증 났을 때, 뭐 속 그럼 이거 얼른 틀으면 막 웃음이 젖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요. 제가 아까 또 놀랐어요. 뭔데? 목걸이. 네, 저는 이게 목걸이가 예. 이거 좀 한번 열어봐요. 이건 우리 약속된 거 아니지? 네. 자제분 사진. 누구예요, 그거는? 이거는 우리 아들 100일 사진이고요. 예. 이거는 우리 딸 100일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28년 전이고 이건 34년 전이네요. 그걸 그렇게 야. 목에다 항상 달고. 아, 전 뭘 아니 보고 이렇게 딱 보고서는. 근데 이렇게 하고 다니면 새 식구가 걸어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아들 딸하고. 부군 되시는 우리 남편은 아 남편은 이제 저쪽에서 지켜주니까. 게다가 이제 가끔 요거까지 들리면 이제 네 식구가 다니는. 아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 네. 없으시겠어요. 식구들이 예. 든든히 같이 다니시니까. 아기 웃는 소리 들으니까 저희도 기분 좋아지죠. 아, 네. 참 천사지요 아기들. 예. 네, 그렇기도 하고 그 아기가 지금 멀리 있죠? 멀리 있죠. 네,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 상품이군요 그게 네. 또. 제가 가서 네 밤 자고 예. 너무 보고 싶어갖고 녹화하고 그 이튿날 막 가서 봉숭아 쪄가지고 가갖고 우리 딸하고 봉숭아 드리고 아. 그리고 네 밤 자고 얘 녹음해갖고 왔어요. 아. 가져와서 들으려고. 큰 선물 갖고 오셨네요. 지금은 7개월 됐어요. 네. 이제. 이거 언제적 웃음소리예요? 이게 한 5개월 반 정도 됐어요. 아. 그래요. 지금 좀 바뀌었을 텐데, 네. 좀 연그러질 텐데. 저는 네. 걱정이에요. 나중에 왜요? 액자 이만한 거 갖고 다니고. 왜냐면 사진을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내가 이렇게 오다가 이만큼 좀 있으면 네. 액자 이만한 거 이렇게 매달고 다니고. 아이고, 정은수 씨. 저는 그 많은 사진 다 봤어요. 이미 다 봤어요, 그걸. 네. 두 분이 참 이렇게 여리고 소녀 같으시잖아요. 네. 저희가 그 불황을 통해서 보여준 많은 그 연기 모습들 보면 좀 강하고 그래요. 또 다양한 모습들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지금 이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쭉 연기하신 모습들 모았거든요. 네, 한번 보시죠. 아이고, 참. 아이고 참 내가 정말 자식 헛 키웠어. 달동네. 어미 달동네예요 저건. 저때 똑순이가 나왔을 때 그 예. 동네인데요. 연규진 씨가 제 아들이고. 엄마 같이 나가요, 엄마. 저나 절대로 안 와. 절대로. 저 연규진 씨가 춘배거든요, 이름이. 예. 춘배. 예. 그래서 우리 딸 학교 입학 시켜놓고 학교를 가니까 저 초등학교 애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저를 보고 춘배 엄마, 춘배 엄마. 그러니까 우리 딸이 이승아 엄마라고 안 그러고 춘배 네. 엄마라고 그런다고 엄마 학교 오지 마시고 이건 절반의 실패라는 드라마 아 절반의 실패 KBS에서 그 여성 작가 그... 이경자 씨가 쓰신 책을 예. 그 이경진 씨하고 저하고 네 이경진 씨 네. 모습이 오른쪽에 계시는 아, 며느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며느리와 시어머니 얘기였는데 어 이경진 경진이에요 맞아요. 그때 좀 통통하셨네요. 이 경진이요? 네, 그때 통통했죠. 그렇다하면 다섯 곳이 그런가 보다 하지. 어메, 어메 성님. 이거는 정 때문에. 아, 정 때문에. 두 분이 참 재밌으셨어요. 아 옥봉이. 예. 네, 옥봉이. 이런 실수를 하시다니요. 아이고 참. 아이고 그렇게 많이. 네. 아 저건 요즘 하고. 어머 선생님. 예. 너무 귀엽다. 시트콤 쌍둥이네고요. 이제 조민수 씨 이제 욕망의 문 나오셨을 때. 네 민수. 네. 날 몰라보나 했디요. 아이 참. 근데 민수는 요즘이 훨씬 예쁘고 저 여성의 하십니다. 매력이 요즘이 더 제일 네. 좋다. 나오셨다고요? 저 때는 너무 어려. 지리산입니다. 아 지리산 아주 명작이었죠. 이렇게 좀 억척스럽다 그럴까요? 아버지가 하부잣집에서 이걸 다 가져온겨. 사흘 만에 애별 보고 인사도 않고. 사내 녀석처럼 이런 게 마음에 혹하나? 박영식 씨? 예. 예. 박영식 씨. 아, 참, 그 시대물을 많이 하셨나요? 저보다 나 지금 무지 모양이에요. 대추나무 사랑 관련해 둘째 며느리 오래 하셨죠? 언제 농사일을 취미로 했었어? 샘마늘. 아니, 근데 그걸 알고 싶단 말이야. 엄마, 엄마! 선생님 오셔! 어, 그래? 아, 여보! 선생님 오신대요! 빨리 나가자. 그래, 빨리 가자. 민수의 장점은
그 어떤 역할을 맡으실 때 이쁘게 하지 않 이쁘게 하려고 노력하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대추나무 사랑 걸렸네 같은 것도 웬만하면 젊은 며느리 그러니까 이쁘게 화장도 하고 그냥 그 마을에 그대로. 사는 네. 그런 여자예요. 그게 잘하는 거죠. 기룡우 씨하고 예. 누구 기룡우 씨. 만세. 맞아요. 당신 만세예요. 네. 야. 강부자 씨께서는 그 독한 어머니부터 네. 아까 나왔지만 뭘 독하다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예, 올바른. 네. 올바른 어머니부터 그 조금 푼수끼도 있어요, 때로는. 푼수끼가 있죠. 다분히 푼수인, 푼수 역할 많이 했어요, 옛날에. 글쎄. 저 젊었을 시절, 지금도 젊지만, 참 푼수, 저 그런 역할 많이 했어요. 네. 옷봉이를 보고 뭐 새로운 파격적인 변신을 했다, 그때들 그러셨는데, 네. 사실은 제가 그 전에, 그 전에 TV 문학관이라든가, 뭐 그런, 문학적인 작품에서 그런 역할 많이 했죠. 그러셨어요. 네. 올해로 연기 생활하신 지가 이제 40년 돼요. 그러면 뭐 100일 지나서 바로 시작하셨네요. 네? 40일 지나서 바로 시작하셨네요. 올해 마흔이시니까. 아, 올해 마흔이니까. 예. 예. 네. 아, 일찍 데뷔하셨네요. 아. 근데 연기 생활하시면서 또 사회생활 하시면서 저도 그렇지만 아이들 키우는 일이 참 어렵더라고요. 네. 그 당시엔 더 어렵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친정 어머니가 살아계셨고 제가 뺏어다가 19년 제가 모셨고 또 어머니가 친구분들하고 만나서 그날 일이 있으신 날은 우리 친정 언니가 또 아침에 출근을 맞아. 해요. 예. 그래서 어머니하고 둘이 딱 교대하고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지키고 예. 늘 왜냐하면 애들은 눈 깜짝할 사이 어떻게 되니까 예.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요. 뭐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고 참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항상 그냥 걔네들 과보호는 절대 아니고요. 그렇게 열심히 저는 그래서 그때는 참 제가 행복하게 아이들을 네. 길렀어요. 편안하게. 그래서 그 헌주군과 둘째 승아 네. 양이 뭐 반듯하게 잘 자란 건 뭐 다 소문났는데 그 승아 양이 시집갈 때 따님 시집갈 때는 네. 많이 우셨죠? 어땠어요? 벌써 걔를 시집 보낸다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예. 이따면 강서구 씨 이제 봐요. 유난히 애들을 입부하는데 남매가 있는데 이제 걔 데리고 그럴까요? 입장할 때 지네 아버지가 나는 도저히 나 혼자 입장 못 시킨다. 어머. 그래가지고 그날 나 뒤에서 웨딩드레스 벨 붙잡고 이거 예. 같이 이거, 들어가셨어요? 그럼요. 그럼. 그거 붙잡고 제가 들어갔잖아요. 뒤에서 따라 들어가고 어머나. 아버지는 옆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입장시키고 아버지 우셨어요 그날? 아버지도 그 이는 이렇게 겉으로는 안 울었는데 예. 그 전부터 늘 이렇게 얼마나 정이 깊은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예. 지금 연극할 2회 공연했는데요. 예. 그 네 번을 다 보세요. 그리고 들어오실 때 보면 눈이 약간 선생님 어떠셨어요? 말씀은 많이 안 하세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서는 그거 정말 슬프더라. 그래도 그래요. 이렇게 따님 결혼하시고 서운하셨지만 대신 또 예쁜 손주를. 네. 예. 참 저는 뭐 자식 자랑 팔불출이라는 말이 있지만 팔불출 아니라 십불출 아니라 뭐 이 세상 뭐 어떤 불출을 갖다 댄다 그래도 자랑하고 싶은 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너무 알뜰하고 너무 소박하게 그리고 아기를 어쩌면 그렇게 잘 기르는지 그래요. 미국에서 살면서도 미국 거 좋은 거 안 사다 먹이고 예. 그냥 오늘은 뭐 해 먹였니 그러면 된장 풀어서 시금치죽 끓여 먹였어. 오늘은 뭐 해 먹였니 새우젓 풀어서 저 두부 넣어갖고 으깨서 또 죽 끓여 뭐 고구마 쪄 먹이고 감자 쪄 먹이고 호박 쪄 먹이고 당근 쪄 먹이고 이 음식을 다 만드나 봐요. 집에서도 그렇게 다 그래요. 만들고요. 무조려 먹이고 네. 그리고 또 삼계탕을 뭐 초복날이라고 저는 여기서 초복날 바빠가지고 초복인지 뭔지도 모르고 지냈는데 뭐 어저께가 엄마 초복날이어서 삼계탕을 했는데 애들한테 인삼은 안 좋잖아. 그러니까 또 알아요 그것도. 그거는 인삼은 미리 빼고 거기다 찹쌀을 끓여서 죽을 써먹였더니 이러면서 빨리 달라고 막 이런데요. 애기 유진이죠? 유진이. 유진이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할머니 지금 닮았어요. 네. 지난번에 갔을 때 찍, 네. 제가 네 밤 잤을 때 찍은 거.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보스턴에 있어요. 사위. 아, 그러면 네. 왜 그 저기 남편이 거기 예. 저 박사학위 MIT에. 아 그래요? 네, 도시공학 박사학위. 상대가 저러고. 예, 왼쪽이 네. 따님이죠. 아유 이뻐. 아이고 이뻐라. 저렇게 이뻐요. 네. 아이고 이뻐. 근데 그 자식 네. 사랑했던 거하고 손녀하고 느낌이 좀 다릅니까? 훨씬 이쁘더군요. 저는 더 이뻐요 손녀가? 할머님들이 어디 예. 나오시면 막 손녀 손주 자랑하고 뭐 미리 벌금을 내더라도 난 자랑해야 돼 뭐 이러고 그래서 그게 진심일까? 그랬는데 저희가 아기를 기르고 살 때는 정신없이 뛰어다닐 때고 또 너무 젊은 사람이 아기를 가지고 막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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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시어른이나 어른들이 네네. 계신 데서 옛날에는 아기들이 엄마 그리고 쫓아오면 우리 어머니는 저리 가 저리 가 그랬대요. 어른들 네. 계신 데서 엄마 소리 듣는 게 부끄러워갖고 그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에서 이쁜 줄을 모르고 그냥 나갔다 오면 그래 이 정도만 했는데 아이고 아침 저녁으로 생각나서 죽겠어요. 손주 생각. 네. 뭐 이렇게 손주 자랑하시고 아기 사진 보고 그러니까 옆에 계신 조민수 네. 씨가 저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조민수 씨 작업 좀 받아서 부러웠어 계속 네. 충격을 주느라. 네. 어떠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부럽죠. 속으로 그렇죠. 복도 많아. 근데 저는 절대로 민수 보고 한 번도 너는 왜 결혼을 안 하니 물어본 적 없어요. 결혼 안 하는 사람이야 다 생각이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 네. 뭐 사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목표가 있고 그래서 왜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면 왜 결혼 안 하니? 왜 결혼 안 하니? 예. 뭘 그렇게 물어요 아니 그렇게. 그런 거예요 조민수 씨? 다 생각이 있으셔서 그럼 그리고 연분이 아직 안 나타나고 그렇죠. 때가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아까 뭐 이유식 만들어서 매기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얘는 더 잘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자, 지금 듣고 있었어. 아 그게 그런 게 이유식이구나. 말도 못해. 얘는 아마 뭐 그 몇 배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니, 예쁜 그럼 애견 만들어 입히고 집에서 어머니가 걱정하지 않아요? 가족들이 저희 어머니가 그런 것도 네. 묻지 마시라니까. 아니 저희 어머니가 하루는 심각하게 밥을 먹다가 이렇게 날 이렇게 쳐다보더니 예. 민수야 왜? 그랬더니 얘 한번 갔다 오더라도 가면 안 되겠니? 내가 이거 쳐다봤어 그랬더니 오죽하면 엄마가 오죽하면 그러겠니? 해서 내가 막 웃었어요 그냥. 그래 그렇다 어머니 심정은 네. 그러실 거야. 오죽하면 그러겠니?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공연 같이 하시면서 네. 민수 씨가 네. 결혼을 자꾸 미루는 이유가 이게 느껴지세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얘는 너무 똑똑해요. 근데 똑똑한 게 야무지고 이기적으로 똑똑한 게 아니고 너무 이 뭐 그러니까 웬만한 남자가 글쎄 눈에 안 들어와? 어떤 사람이 어울릴까요? 조민수 씨한테 하여튼 못생겨도 제 생각에는 예. 제가 얘를 판단 뭐 얘는 잘나고 못나고 그런 걸 따질 사람 같지 않아요. 남자가 어느 정도 이 생각이 네. 진취적이고 이 확고한 자기 뭐 목표가 있고 그러면서도 있고. 가정을 다 이끌 수 있는 이런 능력과 네. 그러면서도 거기에 뭐 따라주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으면 더 좋겠죠. 네. 근데 그런 그 남자가 아주 나타난다면 네. 그렇다면 맞니? 조민수 씨? 맞니? 예,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하여튼 제가 본 뒷모습은 그래요. 네. 그 많지 않은 숫자일 것 같네요. 그렇게 뭐 설렁설렁 예, 예. 뭐 겉모습 보고 아 저 사람은 뭐 멋있다. 저 사람은 돈 있지. 저 사람은 뭐 뭐가 명예가 있지. 뭐 이런 거에 혹할 사람이 아닌 그렇군요. 것 같아요. 자기 중심이 아주 뚜렷한 네. 분이군요. 조민수 씨가. 극 중에서도 엄마랑 같이 살고 있지만 실제로도 예. 엄마랑 예. 같이 지내신다면서요. 예. 친구 같은 모녀지간일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저희 엄마하고 저는 이제 워낙 둘이만 생활한 게 오래돼서 그런지 예. 아, 얼마 전에 너무 재밌었던 게요. 제가 이렇게 막 가끔가다 몰아서 막 이렇게 쓸고 닦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예. 매일 하는 건 아닌데 장판이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담뱃불 타듯이 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여기 앉으셔서 이렇게 뜸을 뜨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뜸이 떨어져서 장판이 탄 걸 모르신 거예요. 근데 네. 이렇게 뭐가 묻었다 그러고 막 땅도 안 뜯겨갖고 이거 뭐야? 이거 뜸이다. 죽었다 엄마. 이러면서 어머니가 딱 들어오셨는데 내가 이렇게 확 쳐다봤어요. 이랬더니 엄마가 내가 너한테 당할 거 생각해서 아예 죽어버릴라 그랬어. 그래갖고 바닥에 딱 주저앉아서 막 웃었어요 내가. 그랬더니 내가 장판 요만큼 태웠다고 딸한테 이렇게 당해.
그렇게 깔끔해. 그래갖고 막 웃었죠. 뭐. 그렇게, 그렇게 떨어진 꼴을 못 보시는군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생각해보세요. 깨끗한 장벌이 시커먼데요. 지금 뭐 지금 네. 그 모습 봐도 뭐 있을 것만 딱 있잖아요 지금. 깔끔하게. 예. 딱 필요한 것만. 자. 가릴 네. 것만 딱 가렸어요. 예. 근데요, 사실 여자가 나이 먹으면 엄마랑 같이 사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서로 불편해서 혼자 살고 싶다는 그런 생각 가져본 적은 없으세요? 그런 생각 못 가질 정도로 저희 어머니가 친구분들 만나는 걸 자주 하세요. 예. 거의 저보다 더 바쁘세요. 저 혼자 집에 있고 저 있는 거 없으세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그게 좋아요. 어른들이. 극 중에서도 약간 그 엄마가 소녀 같고 네. 실제 조민수 씨 어머님은 약간 소녀 같으신 그렇지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원래 제가 좀 좋아해요. 엄마를 엄마 아니어도 좀 존경하는 부분이 있는 게 저 이제 일하러 나갈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이 우물에서 물 안 먹는다고 침 뱉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하셨어요. 돌아와서 그 우물에서 네가 다시 물 먹는다. 그러니까 좀 남의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단면으로 보면 남의 얘기 잘 안 하시고 그리고 제가 화가 나서 누구 얘기를 막 하고 있으면 그 사람 입장 돼서 생각해 보라 그러고 좀 그런 사고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네. 제가 좀 좋아해요. 양쪽 어머니가 다 좋으시네요. 그러네요. 아. 좋은 말씀을 참 네. 많이 하시네. 남의 입장을 항상 배려해야 되죠. 내가 이랬을 때 저 사람 입장은 어떻게 될까? 역지사지 네. 입장 바꿔놓고 생각 항상 그렇게 사는 게 참 좋지요. 강부자 씨도 이제 어머님 생각이 나시겠어요? 우리... 공연하시면서. 그럼요. 나는 이제 거기에서 대사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아까도 잠깐 보였지만 두 딸을 꼭 껴안고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데 내가 지옥으로 가면 어떡하지? 은우가 다시 너를 안 만나주면 어떡하지? 막 그리고 지수는 혼자 밥 먹는 걸 싫어하는데 아침밥 내가 없어도 거르지 않고 먹을까? 희수는 속이 안 좋다고 하는데 만에 하나 나처럼 몹쓸 병에 걸리면 어떡하나 너무 아픈데 막 이러면서 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네. 아 그럼 정말 사람이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데 지옥으로 갈까 봐 이 세상을 옳게 정말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산다면 누가 나쁜 짓을 하고 누가 잘못되는 그런 짓을 하겠어요. 좋은 데로 가고 싶어서 다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비가 바람이 불면 바람이 이슬이 내리면 이슬이 소낙비가 내리면 그 소낙비가 나였으면 해서 그래 그렇게라도 너희들 곁에 같이 있고 싶다고 막 그러는 엄마 대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죽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게 참 아름다운 네. 대사들이 그런... 소름이 끼쳐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막 느껴요. 읽으면서 선생님 대사하실 때나 제 대사할 때 그러니까 일상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느껴 이렇게 버리고 갔던 것들을 다시 주워 담는 느낌이 들고 소름들이 쫙쫙 끼쳐요. 그랬어요. 언제 오실 거예요? 네. 저희야 뭐 표 주면 바로 가죠. 아니, 표를 드리면 바로 네. 오다뇨. 네. 또 다르게 또 가르치시려고 또. 네. 아, 너무 웃기신 저희 대사를 이렇게 언제 오실까? 아니 그렇잖아요. 네. 꼭 가보고 싶었어요. 왜냐면 네. 엄마 생각도 네. 다시 한번 해보고 예. 진짜로 예. 늘 옆에 있어서 우리가 엄마 고마운 거 엄마 좋은 거 모르는데 진짜 그런 공연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그러실 것 같아요. 어머니 모시고 언제까지 하세요? 10월 말까지 하고요. 10월 말까지 하는데 매주 월요일은 쉽니다. 그리고 매일 4시 반, 7시 반 2회 공연합니다. 네, 주말에도요. 네. 네. 그린입니다. 아, 예. 홍보 확실합니다. 조민수 씨는 이제 그 치자꽃, 엄마의 치자꽃이라는 연극. 어머님 보셨어요? 친엄마 예. 와서 공연 뭐라고? 보셨었니? 예, 첫 회 공연.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 안 하시고요. 예. 저 연습할 때 집에서 이렇게 대사를 막 읽었으니까 네. 못된 딸 막 이러셨어요. 그 걱정에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어머 오셨었어? 예, 어떻게 근데 엄마끼리 인사를 안 시키고 그냥 싹 도망가셨어요. 그때 좀 사람들 있고 그러니까 도망가시더라고요. 그 심정 이해해요. 그래요. 예. 우리 어머님이 평생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텔레비전에 나오는 딸을 못 보셨거든요. 아 그래요? 벌써 제가 딱 나오면 얼른 일어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서 대사만 들어요. 제가 하는 걸 도저히 보실 수가 없나 봐요. 불안하신가요? 우물가에 놓은 자식 네, 생각 네, 네. 같은 건가? 하여튼
남이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잘한다 저 양반 참 잘한다 이러는데 강 부자만 나온다 그러면 뻘떡 일어나서 어쩔 줄을 모르셔요 어쩔 줄. 맞아요 그 배우가 제일 잘하는 배우인데 아니 그리고 그리고 예. 어머니가 계신 자리에서는 저도 못 봐요 제가 주로 노역을 많이 했는데 네, 어머니 네. 앞에서 흰칠하고 이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도저히 엄마 앞에서 그러네, 그런 거 못해요 그러시군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가셨을 거야 TV 보고 계실 어머님께 조민수 씨 그럼 한 말씀 하실래요? 지금 보고 계신 거 안 할래요? 왜 그 장판빵 구멍 내는 거예요? 엄마한테 저 조심하시라고 엄마 장판 더 태워도 돼 그 하고 싶은 얘기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엄마한테 사실 쑥스러워서 못하는 얘기들 연극 예. 보면은 아마 그런 대사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 싶어요. 엄마의 치자꽃이요. 네. 옛날에 그 염색 네. 모시는 치자물들이고. 그러니까 그게 나도 모르게 엄마의 색깔로 변해 있는 딸의 모습을 이제 글쎄. 그린 건가요? 여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 또 그런 것 같았어요. 네. 저희는 그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아니 아니 박미선 씨가 정말 해석을 네. 잘하셨어요. 그런 예. 것 같아요. 그래 물들이고 있는 네. 거지요 지금. 나도 모르게 네. 점점. 아우 역시. 네. 그런 분이었어요. 이야. 이게 꽃치자꽃. 예. 그렇습니까? 조민수 씨는 이제 연극은 공연 중이시고 드라마는. 근데 지금 연극에는 생각을 못 하겠어요. 힘이 많이 들어요. 그렇게 에너지가 많이 드는지. 그래서 일단 그거 잘 끝내고 싶어요. 예. 진짜 공연할 때 목 관리 잘 하셔야겠어요. 예. 그래서 좀 예. 뻗었어요. 근데 선생님 딱 그냥 정말요? 너무 힘이 들어서 네. 야, 그 정도로 정말 에너지를 다 쏟아서 선생님도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요 그랬더니 그냥 개인적인 일이나 살살 봤어 다른 일은 못하시고 두 분 다 그래도 TV에서 계속 저희가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예. 저희는 뭐 여러분이 나오지 마라 저 사람들 좀 제발 대기실 다 그럴 때까지는 이제 예, 뭐 그럴 일이 없겠죠. 하여간 뭐 공연 기간이 좀 오래 걸리네요. 네, 뭐. 근데요 되게 아이 길게 하니까 천천히 가도 돼, 천천히 가도 돼 그러다 놓치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미리 오세요. 네. 네. 그리고 저희는 재탕이 없어요. 네. 공연하는 내내 좀 건강하시고요. 네. 네.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